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진행 방식은 서포터즈, 배제대 학생으로 나뉘어서 1라운드, 2라운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라운드 주제는 저작권 위반으로 통보 없이 유튜브 채널과 영상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앞에 놓인 화이트보드 위에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써주세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했으니까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게시자에 첨부 가능되고 포함되기 때문에 통보 없이 삭제하는 것은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통보를 하거나 여러 절차도 밟게 되면 그만큼 계속해서 편법 사용하면서 자꾸만 돌아가면 어기는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확실하게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 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AI가 하는 건데요. 이 AI가 인식을 잘못해서 영상을 삭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통보는 절차를 많이 정리해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만든 건데 마음이 통보해서 통보를 삭제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저 미리 만들기 전에 그걸 지켰어요. 기준. 아니, 기준이 그러니까 아예 저작권 위반한 건 알고 있는데 위에 그 전에 약간 통보. 근데 갑자기 동영상이 사라지면 얼마나 담아서 계속 자신도 못하고 그럼 그때 다시 이제 왜 삭제가 됐는지 문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은 안 맞아요. 피드백 센터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결론은 고객 센터를 만들자.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라운드 주제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두 번째 라운드 주제는 편법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피해가는 영상 등을 기준으로 잡고 규제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번에도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세요. 보드를 들어주세요. 저희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영상을 만드는 저작권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편법이라고 칭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법을 사용한 영상들의 원본 영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확실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이 편법을 사용한 영상이 저작권 위반이 되어서 그런 영상이었다면 유튜브 AI가 분명히 규제를 하고 그 영상의 노란 딱지가 주어지거나 영상이 삭제됐을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저작권 위반이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게시자 본인도 저작권 위반인 것을 인지하고 편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정확한 규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편법을 계속 사용하면 유튜브 생태계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 기준을 몇 가지라고 확실하게 듣고 규제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법을 사용해서 어쨌든 저작권 위반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작권 위반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저희 측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원본 영상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편법이에요. 예? 그게요? 그게 바로 저작권 위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예시를 좀 들려면 편법을 들어서 하신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목소리 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자체가 그 영상 편집 자체도 저작권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럼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